필승의 신념. 산악전의 제왕 육군 정성부대. 조국은 우리가 지킨다. 조국 수호의 푸른 별. 싸우면 필승하는 최강의 전투사단. 그 이름 정성부대. 1948년 부대 창설 이래 조국의 운명을 살려냈던 무수한 승전 신화. 압록강물을 처음으로 마신 정성 용사들. 칼날 경계, 철통 방어. 피해갈 수 있어도 뚫고 갈 순 없다. 통일의 그날까지 정성 사전은 전진 또 전진뿐이다. 바로 이곳 정성 부대에서 푸르른 청춘을 푸르게 빛냈던 정성의 예비역 용사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필승! 오늘 TV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은 육군 정성부대 수색대 예비역과 현역 여러분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야, 앞에 부대 소개서 받고 나오신 분은 늠름한 모습인데 네. 한 분 안 어울리는 분이 계신 것 같아. 탤런트 윤다운 씨. 예, 네. 차라리 뭐 이용식 씨가 공수부대 출신이라는 말을 믿으면 믿을까. 윤다운 씨 군대 다녀오신 거 맞아요? 제가 정성부대에 제대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네. 정성부대? 네. 맡으신 임무가 정성부대 수색대입니다. 그것도 수색대? 수색대가 수색에 사는 사람이 수색대가 아니라 군대 수색대를 제가 전역했습니다. 아,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색대 네. 수색대장님의 당번병. 아~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81mm 알파 소대.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81mm 박격포입니다. 네. 아~ 우선 저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예. 혼자? 혼자. 아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상대편 적군을 제가 봐야 됩니다. 산 정상에서. 아. 그리고 산 제 뒤쪽으로 넘어오는 우리 전우들이 포를 준비를 박격포를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 쉽게 얘기해서 관측병이죠? 왜 OP 관측병. 에. 제가 적군을 보고 좌표를 일러줍니다. 위치를. 어디로 쏴라 어디로 쏴라. 네, 무전으로. 그러면 아. 이제 우리 소대원들이 제 머리 위로 포가 날아갑니다. 포탄이. 네, 포탄이 날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적이 좀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포가 네. 제 이 포탄이 옆, 귀 옆으로 지나갑니다. 포탄이? 네, 포탄이. 그럴 경우에는 제가 네. 공중 이회전으로 피하고 네. 네, 이제 포가 예를 들어서 탄이 날아오면서 네. 속도가 안 붙었을 때 잡아서 다시 던집니다. 제가. 그런데 수색대원의 3대 징크스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첫째로 꿈자리가 좋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꿈자리가 좋으면 나쁘면? 나쁘면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어제 꿈을 잘못 꿨어요, 이제.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입은 방탄 조끼는 절대로 끝날 때까지, 작전이 끝날 때까지 바꿔 입지 않습니다. 두 번째고. 네. 남과 바꿔 입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꼭 그 지뢰가, 비무장지대에 있는 지뢰가 꼭 그 말년병장을 많이 따라다닙니다. 제대 앞둔 병장을? 그게 예. 무슨 얘기죠? 이해가 안 그만큼 저 말년병장들은 네. 정신이 좀 해이해지고 네. 그다음에 그 지뢰를 제거하는 그 작전에 들어가다 보면 좀 정신적인 조금 해이감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가 꼭 그 말년병장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자,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현역 중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추억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 부대 다시 가보고 싶으셨답니다. 함께 다녀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조국을 지키는 푸른 별, 그 빛을 잃지 않은 영원한 정성 용사들이 다시 돌아왔다. 얼쑤 대포를 탄 기분이네 그리야. 역사의 상처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옛 노동당사. 이 앞을 여덟 번은 지나가야 전역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정성인의 주요 훈련 코스였던 이곳이었기에 감회가 남다른 예기역들이고 50년 더 됐겠죠. 그때가 해방 바로 하고도 얘기가 50년 전이에요. 여기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소금을 최대한 좀 뽑았지. 몇 번 지나가야 되냐. 한 여덟 번을 지나가야 이 앞에 지나가야. 훈련 많이 하셨군. 예. 아, 상황 벌어지면은 오, 이 앞에서. 예스! 하면 그냥 방독면 쓰고 군장 내고 판매고 그냥 막 구해서 이탈해야 되니까. 요 코스. 태풍처럼 핥히고 한 전쟁의 상처. 그 역사의 자취는 건물에 새겨져 있고 역사의 교훈은 가슴에 새겨져 온다. 정가! 정가야! 둘, 일곱, 여덟, 여섯! 둘, 일곱, 여덟, 여섯! 하나! 이게 될까요? 하나, 공, 일곱, 둘! 하나, 공, 일곱, 둘! 맞추고! 정야! 정야! 15년 만에 만져보는 80mm 박격포!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긴장의 연속이다. 과연 그때 실력이 나올지. 실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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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발사! 쏘긴 쐈는데 명중이냐 오반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확인해. 나고. 가짜 나와 가짜. 가짜는 나가고 진짜 현역이 점검해 보시오. 명중. 아, 명중이라면 명중인겨. 아무튼 우겨서 명중하라. 아니 갑자기 왜 떡 매치기? 아니. 내가 이거지. 떡매는 역시 돌쇠 김보성 병장이 최고. 그렇다면 서울 뺀질이 이현정 병장의 솜씨 한번 볼까나? 너 너무 지금 망신이야. 아이. 역시 뺀질이다. 아이고 볼펜. 아이고 어떻게. 뺀돌이 돌아야구만. 손에 피가 나게끔 뺀돌이 돌아야만 되지. 손에 피가 나도록 뺑뺑이를 도는 대신 온몸에 멍이 들도록 잠호격투 한 판. 아, 죽을 텐데. 얼음물 속에서. 지금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춤추세요. 춤추세요. 패기만만 여유만만한 예비역들. 무리 아닙니까? 잠깐만. 넌 내 거야. 오케이. 각오해.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아이고 선배님, 참호 격투를 몸으로 하지 입으로 하나요? 현역은 조용해. 에휴, 저 물속에서 눈 깜짝할 사이 첫 예비역 탈락. 7초 만에. 아유, 얼마나 차가울까요? 게임이 안 되는군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속속끼는 대출 대출 탈락의 연속이다. 안 나가려고. 눈 뜨고 볼 수 없구나. 정원의 선수까지 합세. 반칙을 무릅쓰고 대항해 보지만 마른 나무 쓰러지는 결국 모두 비참합니다. 탈락. 현역의 환승. 이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3판 2승으로 하자. 선배님들 억울하십니까? 싸늘한 조교의 시선. 얼차례! 경고에 책임지고 승복할 줄 아는 자세를 보여준 수색 때 예비역 용사. 역시 멋쟁이다.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지려. 아. 진짜 멋은 또 있다. 빼어난 가문까지. 희한한 마이크예요. 쥐고 있는 건 뭐죠? 로션통. 아, 감정 잡으셨어요. 와, 이난영 같아. 야.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청성수색대 용사들은 역시 만능 엔터테이너. 아니 이게 왜 그러니까. 군복 입으신 분이 예비역 맞습니까? 사랑하는 후배와 같이 있으니 몸도 마음도 좋은데 15년을 뛰어넘은 수색대 용사들의 즐겁고 허물없는 만남은 밤이 깊도록 이어지고. 임지 내에서는 정전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시 수색대원의 앞마당은 역시 비무장지대.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문 의식. 실탄.
저 때가 제일 긴장된다고 하는데요. 예. 내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쳤던 그 시절, 그때의 각오가 새롭게 피어나는 예비역들이고. 동작 봐라! 갑자기 살벌해진 분위기. 아니 선배님들 무슨 사고라도 저질렀소? 15년 후배에게 갑자기 얼차례를 받는 이유는 뭘까? 저 눈밭에서 얼마나 추웠을까요? 앞치침! 뒤로 치침! 동작 봐라! 50대로 양발 들어주십시오. 어휴, 아 저... 50동작! 선배가 간다가 아니고 지옥 훈련 같아요. 허나 얼차례가 아니었다. 바로 도하 훈련을 앞두고 군기를 타잡는 피아라이. 한탄강. 예. 산이면 산, 강이면 강. 거칠 것 없이 전진해야 하는 수색대 용사. 오랜만에 예전으로 돌아간 네. 그런 느낌이겠죠. 아 대단하네요. 그래도 청성의 용사로 부름받아 수색군을 불살랐던 그 시절, 세상의 험한 물살과 맞서 거칠 것 없이 달려왔던 청성 수색대 81mm 소대 예비역 용사들, 그들의 포효는 오늘도 계속된다. 네. 아 이거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네, 참 저걸 보니까 역시 어? 갑자기 어?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하얀색 와이셔츠만 입으셨던 분이 이거... 저 수색대 3대 원칙 예. 방탄조끼 한번 입은 거는 계속 입어라 그래서 방탄조끼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예. 입었죠. 근데 눈밭에서 알통구버 감기 걸린 분 없어요? 네, 저 사실은 그 신고합니다. 네오반 한다고 하길래 네. 그래 네오반에 가가지고 뭐 토크나 하고 즐겁게 아. 재미있게 놀고 정말 저희들이 이제 연하게 화면으로 보면 정말 뭐 재미있고 아, 하고 싶다 하는데 사실 가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영하 20도가 되는데 네. 40대 50대들도 말이야 윗동 벗고 맞아요. 뭐 네. 그래서 참 뭐 얼음 깻물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네. 말이야 네. 30대 이제 뭐 우리 초반이지 지금. 왜 이렇게 못 들어가느냐. 지금도 뭐 감기가 다 걸려가지고 지금 입술이 부르트고 뭐. 그랬어요? 근데 네. 윤다운 병장님은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요. 아 진짜 그렇죠? 안 보이네요? 예. 아 저는요 그날 저기 훈련 장소가 예. 다른 데인 줄 알고 다른 데 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에이 너무하시다. 증상이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솔직히? 예. 아니 그날 제가 예. 몸살 때문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갔는데 그날 네, 네, 네. 어, 참 몸살도 때 맞춰서 들어가요. 네. 조금 전에 보니까 81mm 포를 쐈는데 그거 위험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이 좀 많지는 않는데 불발탄이 네.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네. 불발탄이라고 집어넣는데 안 나오고. 예, 안 나옵니다. 어.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어. 아주 뜨거운 감자죠, 완전히. 오, 예. 그때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예. 포효를 들어가지고 까꾸로 꺼내거든요. 예.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등에 식은 땀만 쫙쫙 흐르고 뭐 불발이면 괜찮지 않아요? 떨어지면 다 죽으니까. 아 그렇구나. 100개도. 이분은 예. 거의 뭐 이 면회 같은 거 나가시면 예. 다음 날 거의 그리고. 훈련을 못 합니다. 아. 네. 왜 자꾸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자꾸 주저앉고. 왜 훈련? 어 훈련도 그냥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자꾸 근데. 그래서 왜 다리가 저렇게 힘이 풀리는지. 아직 총각인 저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면회를 왔는데 그 저희 선임하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먼저 면회가 왔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왔다는 거예요. 아. 어머 이 일을 어떻게 면회 두 개를 받아줄 수가 없대요. 네. 그렇다고 한 사람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그리고 한 사람은 훈련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돌려보내고 네. 예.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 나왔어요. 두 사람 다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머. 네. 아, 대단하세요. 근데 네. 조정용 병장님은 애인이 없어서 어머님께 좀 어떤 특별한 부탁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저 철모 안에 네. 여자 사진을 많이 그 스티커로 많이 넣어다녔습니다. 오, 네. 지금도 그럴걸요 아마. 네, 그래서 네. 한 번은 그 우리 저희 고참이 네. 그 스티커를 또 갈아야 되니까. 일정 기간 이제 또 갈아야. 아, 그 스티커 또 갑니까? 네, 갈아야 됩니다. 아~ 석 달 정도 갈아야 됩니다. 바꿔주고.
3번은 그 고참이 그 사진을 좀 구해라 이렇게 특명을 내리길래 고향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님한테. 당시에 그 예, 자주책이 선데이 서울 기억이 나는데 선데이 서울을 보고 없어졌지만. 보시고 여자 사진을 한 100장 정도 오래 가지고 좀 부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또 그날 서신 검열에 걸렸습니다. 오, 예. 그 제가 날 우리 중대회에 되게 혼났죠. 예. 뭐 부대에서 막 서신 검열 여자 사진 때문에 서신 검열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차례 받기는 중대 생경 처음일 겁니다. 그게 고향의 어머니 고향의 어머니도 야 뭐 해가 왜 이런 걸 보내라 그러는지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렇죠. 예. 군대 보낸 아들 둔 어머니가 선데이 서울에서 야한 사진 올리고 있으면 그 분위기도 이상한 분위기죠. 예, 아유 근데 그 나라를 지켜야 하는 남자분 군인들이 그렇게 여자 사진 여자 뭐 여기에 집착하면 제대로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리행군 시에 네. 천리행군 마지막 날 보면 시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발을 많이 접니다. 네. 발이 절다가도 이 천리행군이 그 우리 1년 연중 행사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중고 중학생들하고 여고생들이 그 환영을 많이 해줍니다. 그 발을 절고 들어오다가도 그 여고생들을 보는 순간 아무도 발을 안 접니다. 갑자기. 네. 첫날 나가는 그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또 그 여고생을 보고 그 기가 그, 그 거리가 지나고 나면 또 접니다. 아~ 부대까지는. 근데 여고생 앞 지날 때는 네. 괜히 혼자 군가도 막 부르고 다 목 셔가지고 남자 그렇게 그러다 남고생들 지나가면 남고생 지나가면 계속 접니다. 니들 군대 와봐라. 그러니까 계속 사기 진작에 필요한 것이군요. 그렇군요. 사진도. 예. 자, 근데 말이죠. 네. 윤다운 씨가 과연 얼굴이 곱상해서 물론 지금도 곱상합니다. 네. 과연 고참들한테 이 사랑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을까? 사실은 저 윤다운 씨가 아, 근데 군대 있을 때 허리 다쳤습니까? 마이크만 들면은 무거워서 자. 아니 그 자세는 사실은 떡 매치다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군대하고 사회하고 네. 저 이미지상으로 틀린 게 네. 사실 군대의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제가 첫째 그 윤다운 씨가 내무시하는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 네. 열심히 잘하고 그 모범도 보이고 뭐 또 알다시피 저 조커도 아주 토크도 재미있게 잘하시고 이랬는데 네. 첫째 이미지가 이쁘장하게 생기니까 네. 괜히 고참은 기분 나쁜 거야. 애가 이쁘니까. 잘생겨서. 두 번째로 네. 사단 내에서 그러니까 수색 대대 내에서 편지가 1위 편지가 편지가 너무 많이 온다. 편지가 제일 많이 오니까 바로 위에 있는 고참들은 또 기분 나쁜 거야 이거. 그렇죠. 네. 세 번째로 매뇌를 아주 돌아가면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이 면회 아 매네 또 매라는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매라고 하셨어요? 매네 아 아까부터 그랬잖아요. 편지가 아니라 펜지 매네 매네 펜지 매네 얼굴 이미지 그래서 이거 아 요거 세 가지 때문에 네. 실제 저 자기가 바로 위에 있는 고참들이 아무리 잘해도 저 뭐 그냥 안 이뻤고 아주 뒤껍고 네. 잘해도 그냥 뭐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김보성 병장 약간 뜬 매치는 장면 나오지만은 네. 약간만 움직이도 그냥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는 열심히 막 뜬낼 때리려고 해도 안 돼. 네. 모양이 안 나타나는 거라. 근데 요 세 가지들은 자기가 자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타의해 가지고 그래서 시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뭐 잘 낳아주셨지 이쁘지 네. 또 그다음에 뭐 편지도 뭐 아까도 뭐 최근 관계 있다 그랬는데 네.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도 타의해서도 타의해 뭐. 그렇지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 네. 그다음에 뭐 매내 오는 부분들은 뭐 자기가 열심히 뭐 면회 예 알겠습니다. 윤다운 씨가 계속 고쳐줘. 예. 그래서 저 그래. 여기다가 지금 면회라고 썼으니까 면회라고 해서 매네는 무슨 매네? 그래. 훈련을 열심히 받다 보니까 지금 네. 발음까지 막 변해가지고 그런데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면회 면회야. 네. 자 윤다운 씨가 과연 현역 시절에 내부 생활 열심히 했고 사랑받았다는데 과연 어떨까 시기한 고참들도 있었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평영 수청! 1985년 청성부대에 떠오른 샛별 윤다훈. 네 사회에서 뭐하다 하던 너? 이병 윤다훈 탈락됐습니다. 신병 윤다운 생활 신조 오늘도 무사히.
연애한 얘기 좀 해봐라. 왕도참 노삼영 병장 생활신조 자나깨나 몸조심. 그러니까 최진 씨를 말입니다. 거짓말 한 스푼에 허풍 두 스푼 섞은 연예인 이야기로 고참 마음을 사로잡은 윤희병. 그러나 윤다운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으니 신병들의 경계 대상 위로 군기 반장 김상병. 아 무서워요. 실세. 예. 정확한 관측이 명중을 좌우한다. 햇병아리 관측병 윤다운의 실력은. 저런 일을 하셨군요. 아 그렇다면서요. 예. 예? 오비 관측소에서. 예.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쪽이 확실합니다. 측병이 맞든 맞는 거야. 발사 준비. 와. 뭔가 심상치 않은 듯. 눈이 이상해. 뭔가 잘못된 분위기예요. 어머! 산산이 부서진 화장실이요. 어머! 어머. 군기반장 김상병에게 걸렸으니 윤희병 군생활도 꼬여불었네 그려. 어떡하면 좋아요. 관측을 잘못해가지고. 네. 잠잠에 빠진 윤다운을 깨우는 손길이 있었으니. 네. 누구죠? 에? 어머! 김상병과의 한밤중 얼차려 데이트는 시작되고. 야 윤동. 이병! 알겠나? 나! 이 자식 군기가 빠지도 한참 뺐단 말이야. 어? 야. 어머. 아이고 김상병 그 군기 잡으려다 사람 잡겠어. 기사. 아 뭐 관측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동작 봐라. 화장실에 있는 사람도 생각했죠 이제. 이병! 유! 나! 분! 너 오늘 재산 나는 줄 알아? 어? 왜였는데? 어휴. 잘못한 거 있으면 말로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버튼 들어가라! 노병장의 도움으로 낯선 군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윤다훈. 아이 고마워라. 이들의 전우에는 깊어만 가고 모처럼 외침을 나온 두 사람. 그러나 비온다고 군인이 우산을 써? 아 따라와. 군인은 우산 못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이. 아 그렇고요. 너희들은 군기교육대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군기교육대 가도 다운이는 빼주십시오. 뭐라고? 다운이는 아직 신병이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군인 우와. 맞아요. 그럼 그렇다면 너만 보고하겠다. 감사합니다. 하하 저런 고참이 있었군요. 군기 교육대로 떠나는 날 더블백보다 마음이 더 무거운 두 사람. 노삼영이가 누구야? 네 군장 노삼영. 자네 멋져. 헌병대에서 자네 전우에 감격했다고 한다. 군기 교육대는 갈 필요 없어. 그래 앞으로 소대 생활 열심히 잘 하도록 해라. 헌병도 감동했다는 노삼영 병장의 전우에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정성부대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참 전우회 멋집니다. 네. 그렇죠?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데. 참 이렇게 고운정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미운정도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그래요. 경우가 또 김원철 병장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그때는 누구나 다 그런 군대생활을 해왔는데 네. 제대하고 한 몇 년, 한 3, 4년이나 지났을까? 네. 전화 왔어요. 목포. 내 지금 목포가 고향인데 목포 살다 보니 전화 왔더라고요. 아, 네. 윤다운 씨가 예. 예. 어디냐 하니까 내렸다 하더라고요. 왜 내렸는데 이렇게 예. 그 저녁에 열차례 받고 하는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겁났겠네. 내렸다 이래 처음에는 좀 겁났었습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지가 부모는 뭐죠? 허겄어요? 왜 찾아갔었어요? 목포까지? 아니 군대 있을 때 저렇게 기합 주고 해서 네.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지 찾아간 거예요 만나러. 아, 예. 갔는데 이제, 예. 딱 만났는데 뭐 좋은 기억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던 그 기억은 하나도 없고. 정말요? 예. 그래서 예. 막 같이 이제 포장 마차에서 소주 마시면서 세발낙지. 예, 세발낙지. 아우. 그거 먹으면서 이제
아, 막 부둥켜 안고 막 그냥 좋았었죠 뭐. 그러니까 촬영차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우정. 우정보다는 복수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그냥 소주 마시면서. 또 막상 얼굴을 보니까. 아, 그럼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윤다운 병장 저 주방률 네, 원사님하고도 네.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 주방률? 주방률? 네. 아. 네. 별명이 이 저기 지방울리십니다. 저는 이 이름 때문에 상당히 강해졌다고 보고 네. 군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이것 때문에. 성함 때문에. 네. 아. 왜냐하면 그 학창 시절에 많이 놀림을 당했어요. 네. 뭐 여기서 뭐 공개하지요 뭐. 네. 네. 뭐 지방울이, 말방울이, 뭐 솔방울이 뭐, 뭐 딸랑딸랑 많이 나옵니다. 아, 전국에 시청자 계신 분들도 아마 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많이 어린 시절부터 스트레스 받고 네. 여기서 상당히 강인해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싸움도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고요. 네. 아. 월남전을 통해가지고 아 조국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장기를 해가지고 귀국해가지고 네. 최전방 DM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내가 아. 거기에 내가 네. 일부러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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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십니다. 네. 네. 네, 윤다운 병장과 바로 옆에 그 침상을 쓰셨다는 정상관 병장님. 네. 그 윤다운 씨의 그 모든 속속들이 숨어 있는 사실들을 좀 밝혀주세요. 예. 예. 일석전무 전무 시간인데 준비하는데 어떤 소대원 하나가 개구리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개구리 잡아왔다고. 청개구리를. 몸에 좋은 거니까 우선 코치마한테 우리는 권해야 됩니다. 네. 권해요. 예. 먼저 아, 여기 드실 용이 있겠냐. 네. 예, 윤다우 씨가 저쪽 침상에서 딱 보고 있다. 네. 어, 내 거 찐. 네. 딱 가져가 합니다. 네. 그래서 갖다 주니까 저는 어떻게 그걸 설마 입에다 이 얼굴에 먹으랴. 먹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입에 넣는 겁니다. 네, 몸에 좋으니까. 산 청개구리를. 예. 몸에 좋다고. 네, 몸에 네. 좋다고. 그 먹었는데 이 개구리가 사는 채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 식도에서 이게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네. 네. 걸렸어요. 예, 전문 시간인데도 한 몸을 이럽니다. 옆에 있는 거. 이걸 소화를 시키려고 네. 그 전무가 끝난 다음에 물을 가져와라. 야, 고참 죽겠다. 빨리 물 가져라. 개구리도 최후의 바람이죠. 그렇죠. 예. 개구리가 들어가서 예.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양쪽 벽을 치고 이렇게 이렇게. 식도에서. 네. 그때 먹은 그 개구리 때문에 네. 눈이 좀 튀어나오네. 자, 청성의 장병들은 최강입니다. 말 그대로 최강입니다. 최고의 수색 대원을 가리는 특별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수색 3종 경기 큐! 3학년의 제왕 육군 청성부대 특공 수색대 용사들. 과연 최고의 수색 용사는 누구인가? 백전백승 일념하여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어머니 목숨을 걸 한 판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목숨을 건 한 판 수색 3종 경기에 모두 8개 팀이 도전했다. 제1단계 특공조합 기능경기 3단 격파 공중낙법 불어넘기 소총군의 결합 무전기 결합 및 조작 아유. 마지막으로 폭파 수색인의 종합기능을 평가한다. 만능이 한군요. 드디어 경기 시작. 자세 정확성과 신속함이 관건. 3단 격파는 뛰어 앞차기 손날 지르기 뒤차기 등 고난이도의 특공무술. 인간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공중회전 낙법. 공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감격을 키워주는 불장애물 통과. 날라다녀. 적지에 침투 후 적의 화기까지 능숙하게 다뤄야 하는 건 특공 수색인의 기본이다.
와. 와. 전부 전부. 무전기 예. 신속 정확. 주어진 암호를 신속 정확하게 무전으로 보내야 한다. 단계마다 평가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마지막 폭파. 주어진 구조물에 대해 신속한 폭파로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 폭발질 끝. 폭파. 폭파. 1단계 결과 8개조 중 6개조 통과. 아. 제 2단계 특공종합 장애물 경기. 6개조가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건물 통과, 은폐호 통과, 장애물 통과를 거쳐 적의 지휘소를 파괴 점령해야 한다. 이야. 건물에 신속히 진입. 적을 제압하는 건물 통과. 팀원간의 엄호를 받으며 각자의 은폐호를 점령, 사격을 실시하는 은폐호 통과. 수색대원에게 장애란 없다. 아, 이거 언선으로 힘들 텐데.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를 통해서도 침투해야 한다. 순단 투척. 도도! 응급! 드디어 적지휘소 파괴. 점령 성공. 6개조 중 4개조 남았군요. 제 3단계 8km 완전 군장 쿠버. 최종 결선에 오른 네 팀의 수색대원이 경서 순단한 완전 군장 쿠버로 대대 연병장까지 가장 먼저 복귀해야 한다. 와, 드디어 출발. 8km. 경서 완전 군장의 80인이 박국관이 지원이 하나라도 나고 왔다. 과연 수색 3종 경기의 최강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아, 고생들 많이 하셨네. 인간의 한계와 맞서 싸우는 고독한 전투. 완전 얼음이에요. 처음부터 선두를 네. 유지하는 3조. 그 뒤를 2조가 바짝 따르는데. 팀워크. 갑자기 앞으로 치고 나오는 2조! 과연 역전될 것인가? 단독 선두로 나서는 2조! 마지막 결승전까지 단 한 명의 나고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박격포 밀고 선두와 후미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드디어 대대 연병장에 들어선 2조! 와. 전우들의 환호를 받으며 드디어 골! 네. 최고 수장 대원의 영예를 안았다! 홀을 완전히 도입했어요. 아유, 멋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기쁨을 얻은 것 같습니다. 수석대 화이팅!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승리를 일궈낼 수 있는 천하무적 수색 용사들. 꺼지지 않는 수색콘, 수색 용사 파이팅! 네, 아, 최고의 수색대원을 가리는 수색 3종 경기. 네. 어, 진짜 손에 땀이 나올 정도인데. 예, 정말. 전혀 정말 든든합니다. 근데 예비역들도 옛날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면 침투 습격을 많이 나갑니다. 네. 그날도 우리 영하 한 20승 됐을 텐데 어떤 다리를 폭파하고 네. 어, 동네를 좀 쉬려고 들어갔습니다. 네. 너무 춥다 보니까 그, 네, 동네를 들어가니까 교회가 안 했습니다. 네. 그때 시각이 새벽 한 3시 정도 됐을 겁니다. 아. 그 교회 입구 문을 여니까 그 마룻바닥 한 10m 전방에 옛날 그 저 구식 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날을 벗으려고 그러니까 워낙 그 저 날이 뭐 너무 춥다 보니까 네. 영하 20도가 되다 보니까 손으로 그날을 끈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 얼어붙었어요. 네, 얼어붙어가지고
그 대원들 전부 다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 난로가에 가가지고 발만 이렇게 드는 겁니다. 신발 신은 채로. 신발 신은 채로요. 그렇게 막 들고 있으니까 마침 그 목사님 그 부인께서 네. 사모님께서 그 옛날에 큰 주전자 있지 않습니까? 두 대짜리 주전자요. 네. 거기다가 커피를 가득까지 끼러 오신 겁니다. 아. 그것을 지금 그 당시에 그 컵잔에 물컵잔에 한 잔씩 그 우리가 먹었거든요. 그 커피를 먹으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커피 맛을. 네네. 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네, 가장 잊을 수 없는 커피 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그 정성한 병장님, 이 폭풍구보라는 게 뭡니까? 폭풍구보. 유격이나 뭐 그런 부대에서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네. 그냥 행군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가든 어려운 그 얼차를 다 받고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유격장에 도착했을 때 거의 체력이 소진한 상태, 거의 그 정도까지 가는데. 한번 저희가 폭풍구부를 가고 있는데 네. 그 계곡을 구부를 해서 가는데 정지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계곡 밑에 있는 바위돌 큰 걸 들고 오는 사람을 그때 아마 다섯 사람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소대원 중에서 다섯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로 갔는데 전부 다 제가 들으려고 보면 옆 사람이 더 큰 거 들고 그럼 저도 그 안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놓고 더 큰 거 들고 더 큰 거 듭니다. 늦게 가는 사람이. 네. 그럼 나도 더 큰 거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때 한 30kg 정도 될 겁니다. 네. 그 무게를 가지고 빠빠시 올라가십니다. 뚝으로 예. 올랐는데 예. 허리가 안 펴집니다. 허리가 예. 너무 무거워서 야 이거 내가 오버했나 하고 있는데 빼주겠지 다 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빼주겠지 하고 그런데 아니 아니라 다를까 이건 웬걸 전부 이 상태에서 그냥 이동한답니다. 네. 어머.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한 300m, 200m 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계약 위반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약 위반인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시는데 또 정말 잊을 수 없는 전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정룡 병장님 어떤 분 생각나십니까? 당시 우리 중대장님으로 계셨던 네. 김용무 대위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꼭 내가 가는 길이 꼭 길이다. 항상 그렇게 FM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네. 아, 저 주원사님. 뭐. 네. 네. 김용무 대위 당시 중대장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잊지 못할 거는 네. 큰 훈련을 갔다 오면은 병사들이 지치고 네.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발이 까지고 뭐 그렇죠. 감기 환자. 이 병사들을 다 재우고 그 다음에 진료 다 끝내고 당신은 퇴근을 안 하세요. 병사들을 내반해서 지새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이 순간에 네. 이런 지휘관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한 네. 우리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야, 이렇게 사나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김용무 중대장님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실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병영수첩 2! 수색대원들의 가슴에 남겨진 이름 FM 김용무 중대장님.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칼날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비무장지대 수색 정찰. 하지만 이 가려운 건 못 참는다고요. 그렇죠, 가려운 거. 예. 눈치 코치 살피며 일단 쓱쓱싹싹 긁어보는데.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야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비무장지대에서 옷을 벗대. 너 누구 싶어? 옷을 벗어. 옷을 벗어. 규칙을 목숨처럼 FM의 기본이죠. 준비. 조상병, 뒤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강을 건넌다. 중대님, 이건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작전지대가 표시된 대로 간다. 어서 따라와. 멋있습니다. FM 중대장 원칙 두 번째, 명령의 절대 복종. 두 말하면 시끄럽지요. 옆에 다리가 있어도. 예. 중대장님, 여긴 지뢰진입니다. 위험합니다. 군인에겐 후퇴란 없다. 지금부터 지뢰를 제거하면서 간다. 가자. 하하, 그 길로 가야 된다. 예. FM 사전에 후퇴란 없다. 오직 전진뿐. 매복 중 이상 징후를 발견한 조상병. 누구야? 힘들어!
움직일 쏜다! 건드려! 살려주시라이요. 내가 간첩을 잡았어. 간첩을 잡았다고. 간첩을 잡았다고? 금일은 김부장진의 지뢰제거 작전에 나간다. 간밤에 꿈자리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어서라. 비무장지대 FM. 꿈자리가 나쁘면 열외한다. 그래, 좋다. 나머지 이상 없나? 예, 수고! 좋아, 5분 후에 임병장으로 집합한다. 이상! 간첩 잡는 꿈을 꾼 조상병, 복권이라도 당첨되려나? 중장님! 지뢰 발견했습니다! 야, 이건 지뢰 끝대기잖아. 조상병! 예! 얘네를 보호하고 나머지는 지뢰를 지뢰 집중수로 옵니다. 실시! 지뢰 껍데기도 다시 보자. 놓치면 터질세라 조심 또 조심하는데. 전우들을 위해 온몸을 던진 조상병은 중상을 입게 되고. 야, 조정룡. 조상병 교실 자려! 왜들아, 조상병! 안 되겠다, 지뢰를 시켜야겠다. 중대장님, 방탄조끼 벗으면 안 됩니다. 야, 지뢰를 해야 돼, 어머. 방탄조끼 벗으면 안 된다. 안 돼. 그러나 이때는 벗는다. 지혜를 지키기 위해 방탄조끼를 벗어버린 FM 중대장과 수색대원. 그들은 전우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벗어던졌던 것이다. 진정한 FM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김영모 중대장님. 당신은 우리들의 영원한 FM입니다. 네. 참 멋진 군인의 모습인데, 조정영 병장님. 그때 지뢰가 하나 터졌으면 그 주위에 지뢰 받치면 연쇄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죠? 네,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 지뢰가 사전에 우리가 제거한 지뢰가 500발 정도 있었고요. 지뢰가 사고 난 거리와는 한 5m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아이고. 네. 일단 그 군대는 아무래도 좀 경험과 짬밥입니다. 네. 짬밥이 있다 보니까 연륜. 그리고 이제 사고 날 당시에는 네. 그 지뢰 안 터진 지뢰를 우리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뢰 제가 터 있을 적에 쟤만 다치는 게 좋겠다. 것이다. 그래서 지뢰를 일단 순간적이죠. 그렇죠. 네, 그게 순간이 의식적입니다. 네. 뭐 이걸 내가 몸으로 막아야겠다 이런 상황 필요 없이 평소에 거의 능동적으로 그렇죠. 그냥 예. 그냥 뛰어드는 네, 거예요. 본능적으로. 김용무 중대장의 그 역할을 하신 우리 조홍석 대위님 저기 나와 계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목소리서부터 이 눈이 벌써 살아 있어요. 네. 그런데 네. 그 참모 장교시죠 지금? 예. 예. 근데 캐스팅된 사연이 기가 막히다고 들었습니다. 부대에 TV 내봐 신고합니다. 촬영이 있다고 해서. 네. 예. PD 분들하고 작가 분들이 사전에 그 지형 답사차 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부대원에 한 사람도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네. 가봤는데 벌써 PD 선생님이 저를 딱 처음 보는 순간에 네. 뭔가 필이 온 모양입니다. 이게 뭐 부대를 이렇게 피하라고 네. 우리 또 우리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라면 내가 지금 기꺼이 하겠다 그러셔서. 네. 근데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그러게요. 일단 보기에 외모가 네. 단아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단아하고. 뭐 외모는 그래요. 단아하고. 아유. 그리고 뭐 보다 결정적으로 화면에 꽉 차는 제 그 헤드. 머리 때문에 잘 생기셨어요 정말. 유난히 큽니다. 네, 아 연기들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야 멋진 분들. 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노상룡 하사님, 예 수색대원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 이제 사회 나와서 큰 도움이 됐다고. 예, 실제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힘들고 어려울 때나 정말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슬픔에 일이 빠져 있더라도 항상 50%를 전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조국 수호의 푸른 별 그 기상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 청성의 용사들과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KBS 한국방송